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학을 연구하는 허정 이상엽입니다. 올해는 돼지띠 해, 내년은 쥐띠해가 됩니다. 돼지띠 다음 해가 쥐띠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쥐띠해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식갑자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과 일부 민속학자들은 음력 1월 1일 설날부터 매년의 띠가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대다수 사주 명리학자들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부터 매년의 띠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사주 명리학자들은 양기가 처음 생하는 동지부터 매년의 띠가 바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력 설날과 입춘부터 매년의 띠가 시작된다고 하는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가 없고, 동지에서 매년의 띠가 바뀐다고 하는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12동물로 상징되는 매년의 띠는 동지에서 바뀐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11월 갑자, 사, 영령시 동지를 여권으로 삼았다라고 한 맹자일화편 등에 있는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2019년 양력 12월 22일 난 12시 49분 동지 이전은 기해년 돼지띠가 되고 동지 이후는 경자년 쥐띠해가 됩니다. 따라서 2020년 양력 2월 4일 17시 33분 입춘 이전은 돼지띠해가 되고 입춘 이후는 경자년 쥐띠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은 천문학적인 근거 없는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입춘으로 새해를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는 인시, 즉 새벽 3시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주 명리학계와 같이 인시점과 같은 도수가 되는 입춘을 기준으로 연의 시작을 정하고 동지점과 같은 도수가 되는 영령시점으로 날짜의 시작을 정했던 역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과 일을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게 정하는 사주팔자 입춘세의 시작 기준은 연과 일이 동시에 시작되게 정했던 고대 중국 한나라 시대의 농사짓는 기준보다도 훨씬 더 못한 새의 시작 기준이 됩니다. 어찌 연은 인시점과 같은 입춘점에서 시작되고 일은 동지점과 같은 영령시점에서 제각각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사주팔자의 새해는 반드시 역법과 부합하게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2019년 양력 12월 22일 낮 12시 49분 동지 이전은 기해년 돼지띠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하고 동지 이후는 경자년 뒤띠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해야 고금의 역법과 맞는다는 뜻입니다. 역법과 맞지 않는 것은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역법은 연월일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출생 연월일시는 사주팔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양력 12월 22일 낮 12시 49분 동지부터 경자년 돼지띠해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는 지난 2009년 5월 사주팔자 새해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을 언론에 제시하고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가 제시한 사주팔자 입춘새해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 일부는 사주팔자 동지세의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시한 문헌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이장패천의 행위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동양운명철학인협회가 제시한 사주팔자 입춘세의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 대부분은 계절의 시작과 인월의 천간을 찾는 공식으로 사주팔자 입춘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평생 알던 내 사주가 틀렸다고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안 2009년 5월 26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 대학원 영리학과 A 교수도 지난 2008년 2월 사주팔자 입춘세 기준에 대한 근거 문헌을 언론에 제시했습니다.
A 교수는 관판 연애자평 평주 중 연상 기올레의 내용을 사주팔자 입춘새 시작 기준에 대한 근거문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A 교수가 제시한 근거문헌은 사주팔자 동지새 시작 기준에 대한 근거문헌으로 확인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사주팔자 입춘새 기준에 대한 근거문헌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사주명리학 석사와 박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에서 동지새 기준에 대한 근거문헌을 입춘새 기준에 대한 근거문헌으로 잘못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 또한 600만 명이 점 헛봤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10일자 기사와 엉터리 점 배웠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데일리안 2008년 2월 21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주 명리학자라면 근거로 말하고 결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천문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만물의 싹 운운하면서 입춘을 기준으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연월일시가 사주팔자라는 사실과 연월일시를 정하는 역법이 곧 사주팔자를 정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한 2019년 양력 12월 22일 낮 12시 49분 동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경사생 쥐띠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해야 됩니다.